안녕하세요. 웃음건축입니다. 오늘 촬영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저녁이 돼가고 있습니다. 계안동 단독주택 현장 1층 준공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다시피 현관 도어 교체를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요청사항이 이제 현관을 조금 앞으로 들일 수 있냐는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앞에 공간이 워낙 좁아서 이 현관을 앞으로 들일 경우에는 이제 도어 자체에서 열리자마자 계단이 만들어져 있어서 계단 자체를 전체를 교환하지 않는 이상은 도어를 현관문을 앞으로 들이는 작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제 우측에 이제 그 돌계단이 기존에 있었는데요. 돌계단은 철거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금속 알루미늄으로 난간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제 딱 중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까지는 거의 그전하고 디자인이 똑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중문이 이제 중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을 열어놨는데 여긴 또 다르죠. 여기는 3연동 도어. 왜냐면은 여기는 출입구 자체가 공간 폭이 12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3연동 도어를 설치해서 두 짝이 문이 열릴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기본 스펙은 다 동일합니다. 바닥은 이제 요즘 많이 쓰시는 테라존 느낌 나는 타일로 작업을 했고요. 블루 계열의 시티지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시공을 해보시면. 보시면 역시 하부 센서 등 설치를 해놨고,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측면에 이제 두 개의 버튼이 있죠. 하나는 외부 조명등, 그 다음에 하나는 전체 전멸등. 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1층 같은 경우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방이 총 4개, 그 다음에 거실 겸 다이닝룸 하나, 주방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층층마다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니즈가 달라서 평면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층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거실에 대한 필요성, 거실은 꼭 클 필요가 없다 해서 기존에 있던 작은 방을 거실로 개조를 했습니다. 개조라고 할 건 없고 보시다시피 도어만 미닫이 도어를 설치를 했고요. 일반 투명 유리로 내부가 보일 수 있게끔, 적어도 내부하고 좀 연결성을 좀 고려했고요. 들어가면은 이제 이쪽 벽 쪽 그 창가 쪽에 소파를 놓을 예정인데, 이쪽에 앉아서 TV를 시청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실에서는 TV 보시는 게 가장 주 일이라고 하셔서 이 거실의 용도는 TV 보는 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얼핏 보면은 문만 닫으면 약간은 영화관 느낌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운드나 이런 거 별도로 공사를 하진 않았지만 요즘 TV들 사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에서 영화관 느낌을 낼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조명 같은 경우도 천장에 다 매입을 했고요. 역시나 2층하고 동일하게. 그리고 에어컨도 천정역으로 아예 공사하면서 천정에 같이 매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여기도 내부적으로 내단열 작업을 하면서 벽체가 좀 두꺼워지게 됐고요. 두꺼워지면서 생긴 턱은 이렇게 원목으로 마감해드렸습니다. 이 나무는 자작나무예요. 이 거실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면 넓은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이 넓은 공간에서 보시면 오른쪽은 이제 세탁실이고요.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세면대, 그다음에 다이닝룸이 있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거실, 주방 이렇게 순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어서 주방과 다이닝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이닝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식사도 하시면서 담소 나눌 수 있는 공간이고, 뒤쪽에 지금 보시면은 고정창으로 되어 있는 창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공간이 넓은데요. 이 앞에 폭이. 이유는 바깥쪽에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중창을 넣을 필요가 없어서 24mm 정도 되는 유리를 넣어서 고정창으로 넣었기 때문에 열관리율이 상대적으로 좀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됐고요. 이게 외부에 바로 접한 게 아니고 그래도 발코니가 한번 껴있기 때문에 결론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개선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부는 역시나 널찍하게 꽤 넓죠. 꽤 넓은 공간에 선반 공간을 만들어드려서 홈 데코레이션 할 때 좀 용이한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도어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일반 뭐 도어 방화문이나 에비스 도어가 아니라 터닝 도어로 좀 더 밀폐될 수 있게끔 도어를 설치했고요. 주방을 한번 볼 텐데요. 주방은 역시 여기도 11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왼쪽에는 이제 역시나 커피포트부터 전자레인지 밥솥 등 다양한 것들을 이제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여유있게 설계를 했고요. 바로 측면 뒷면 같은 경우는 일자형으로 해서 싱크대하고 가열대를 배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타일은 블루 계열로 시공을 했고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색감 자체는 깔끔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장고 놓는 자리는 실제 김치냉장고는 여기 앞에 베란다를 활용해서 김치냉장고 자리는 이제 이쪽이 될 것 같고요. 김치냉장고가 사이즈가 작아서 상부는 선반하실 수 있게끔 선반 다 배치해드렸습니다. 역시나 남는 공간까지 다 배치를 해드렸고요. 양문형 냉장고, 메인 냉장고는 이곳에 들어갈 수 있게끔 미리 계획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금 이 여기 현재 벽보다는 한 20cm 정도 더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여기 폭을 좀 여유있게 계획을 했고, 저희가 처음 계획할 때 여기 아마 한 1.2m 정도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나와도 실제 이쪽에서 요리하시거나 하실 때 크게 불편함 없게끔 설계를 했고요. 싱크대의 구성은 양념장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배치를 했고요. 수납 공간은 이제 오븐 들어간 하부는 이렇게 서랍을 배치를 했고, 또 바로 옆에도 서랍. 되도록이면은 이제 깔끔한 느낌을 연출하려고 손잡이 같은 거는 다 넣지 않고 이렇게 신형 찬넬이라고 해서 손을 넣어서 빼는 형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대체로 이제 사제 싱크대다 보니까 사제 싱크대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꾸미는 것보다는 그냥 매끈하게 디자인하는 경우가 대체로 마감이 깔끔하게 떨어지더라고요. 특이한 거는 이제 여기 라디오 많이 듣는다고 하셔서 라디오 설치 하나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상부는 수납 공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참, 이 도어는요, 펫이라고 하는 재료입니다. 일반 뭐 하이그로시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이그로시는 이제 반딱반딱하게 표면이 코팅된 건데, 이것도 코팅된 거긴 한데 무광이에요. 실제 시공해놓고 나면 굉장히 도장한 느낌 비슷하게 나서 요즘 많이 선호하는 제품이긴 합니다. 금액대는 이제 하이그로시보다는 조금 더 비싸고요. 상부에 보시면은 천장형 에어컨까지 매입 다 해놨습니다. 다이닝룸하고 주방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어서 베란다는 특별한 마감은 없고요. 그냥 화이트로 전체 다 마감을 했고, 기존 벽돌면은 다 살려서 페인트를 칠했고요. 보시면은 여기 김치냉장고 들어갈 자리고요. 벽 같은 경우는 이제 결로 생길 염려가 있어서 내부 벽체에다가 한 번 더 석고보드를 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외부로 나가는 이제 도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함, 인터넷 같은 건 이제 여기서 전체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공사에서는 이런 되게 기본적인 것부터 다 직접 해야 돼요. 통신, 설비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반 아파트 인테리어보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을 짓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집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리비를 측정하고 또 수리를 해야 되는 것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 인테리어 공사보다는 난이도가 많이 높습니다. 이것으로 거실과 주방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방 3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